안녕하십니까?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다른 에어소프트용 액세서리의 한 제품을 들고 나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바로 이 제품인데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바로 이 전동 비비로더예요. 이전에 제가 그 무전기 형태의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5만 원대 전동 비비로더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했었는데 이 제품은 그것보다 조금 더 진화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 탄통 형태를 디자인을 띄고 있지만 요 윗부분을 보시면은 요런 식으로 요 윗부분에 이렇게 기판이라든지 LED판이 내장된 비비로더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국내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전동 비비로더가 100여만 원이 넘는 제품이 있죠. 아주 대용량으로 크게 만들어서 팔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 거의 기능은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비비탄의 개수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세팅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와 함께 한번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이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이 제품의 스펙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최대 그 로딩 속도는 초당 25발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최대 30 뉴턴의 로딩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총 프리셋은 총 5개의 사전 프리셋을 제공을 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OLED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세팅이 가능해요. 그래서 대부분의 그 제공하고 있는 M16이나 M4 AK 같은 이런 범용 탄창은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것 외에 별도의 아답터를 제공을 하는데 이 아답터를 통해서 권총이라든지 다른 제품들의 탄창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흔치 않게 잔탄을 제공할 수 있는 잔탄 제거 포트도 기본적으로 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품을 구매를 하게 되면은 11.1V 리포 배터리를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 용량이 큰 배터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충전하면은 보통 뭐한 제가 테스트는 안 해봤지만 뭐한달 이상 쓰는 것 같아요. 뭐 실제로 이 배터리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안에 내장되어 있는 기판의 회로와 여러 가지 이 프로그래밍 된 것들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배터리에 뭐 광학 방전을 보호한다라든지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이 케이스의 무게는 2.5kg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비비탄을 넣게 되면 조금 더 들어가겠죠, 무게는. 그리고 맥스로 넣을 수 있는 비비탄은 최대 10,000발 정도까지 넣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4,000발짜리 비비탄 두 봉지를 넣으니까 조금 더 여유가 있었어요. 거기서 네 봉지, 세 봉지, 12,000발 정도는 꽉꽉 눌러 담을 수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사에서 개런티하는 발 수가 있겠죠. 요 제품 뱅가드라는 회사에서 이 제품 1,000만 발의 비비탄을 로딩을 했을 때까지 제품을 개런티한다, 보증을 한다는 거죠. 1,000만 발 이상 사용을 할수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내구성도 높다라고 할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배터리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하는 방식이고요. 기본적으로 배터리는 이 내부의 배터리가 내장이 됩니다. 내장이 되고 이 안에 있는 배터리는 11.1V 배터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잭은 우리가 잘 쓰지 않지만 XT60이라는 잭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완제품 플러스 배터리도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사이트에 나와 있으니까 같이 구매를 하실 때 배터리를 같이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전체적인 외형은 이렇게 탄통 형태를 생기고 있고 이쪽에 있는 이 조그 다이얼 그리고 비비탄을 삽입하는 이 부분 그리고 남은 잔탄을 다시 요통 안으로 넣는 이 부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뚜껑을 열어서 안쪽에 있는 배터리를 체결을 하고 나서 이그 조그 다이얼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뱅가드라는 로고와 함께 기본 프리셋 화면을 볼 수가 있고요. 프리셋 1, 2, 3, 4, 5, 5 이렇게 5개의 프리셋이 지금 락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아래쪽에 있는 올드업 버튼에서 누르게 되면은 내가 원하는 발수, 프리셋 1에 이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발수로 세팅을 할수 있고요. 30발로 세팅을 한 다음 프리셋 2는 40발, 프리셋 3은 100발, 프리셋 4번은 110발, 그리고 프리셋 5를 꾹 눌러서 요거는 뭐한 200발 정도 채운다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쭉 돌려서 요런 식으로 200발까지 세팅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프리셋이 세팅이 된 상태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탄창, 바로 M4 탄창을 여기에 요렇게 꼽아줍니다. 요렇게 꾹 누른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프리셋 기본적으로 30바를 가정한다고 30바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딱 30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다 쓴 잔탄 같은 경우는 다시 이렇게 누르면은 지금 있는 잔탄 모든 게 다 빠지게 되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250발짜리 노말 탄창이에요. 그래서 프리셋 5번에 200발을 한번 넣고 눌러보겠습니다. 200발을 다 넣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50발이 더 들어간다고 했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40발로 세팅을 하고 한번 더 눌러보겠습니다. 네, 지금 40발이 다 들어갔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250발짜리 그 핏대에서 노말 탄창 같은 경우는 모터가 어느 정도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이 비비탄에 250발을 다 넣을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이 제품의 모터가 강력하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제조사에서 얘기하는 모터의 스펙은 최대 그 30N까지 이 모터의 로딩 압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이 탄창이 제가 가진 탄창 중에서 가장 높은 압력을 가지고 있는데 요 제품을 넣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30발을 더 넣어. 네. 지금 30발에서 조금 더 들어가다가 이렇게 더 들어가는데 이게 제가 손으로 막고 있을 정도의 힘을 넘어서는 강력한 압력으로 지금 누르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안에 들어가 있는 모터는 정확하게 어떤 모터가 들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추정을 하건대 제가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서 찾아봤을 때는 그 흔히 얘기하는 저 RPM의 고토크를 가지고 있는 서버 모터가 내장이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 안에 250발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다시 요런 식으로 잔탄을 다 클리어 할 수 있다는 것. 이 점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격을 한번 알아봐야죠. 이 제품 가격 유로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대략 한 230에서 240유로 정도 합니다. 이거 뒤에 나온 신제품도 있긴 하지만 제가 신제품 스펙을 봤을 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조금 더 개선된 이 회로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겠지만 그래서 229달러에서 230달러, 230유로.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하면은 대략 한 40만원 정도 판매를 해요. 근데 이 제품이 무게가 있다 보니까 유럽에서 직접 구매를 했을 때 배송비 그리고 또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까지 계산을 한다라고 하면은 대략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 60에서 70만 원 정도 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여러분들께 이 그 전동 비비로도 그리고 내가 원하는 프리셋을 통해서 카운팅 할 수 있는 아주 괜찮은 아이템을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뭐 개인이 구매해서 쓰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제품, 금액적으로나 뭐 부피로나 좀 있는 제품이지만 뭐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팀이라든지 이렇게 뭐 아니면 여러 명이 취미로 즐길 수 있는 슈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단체로 공동 구매 같이 돈을 모아서 같이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 괜찮은 제품일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한 저희 더벙커 서바이벌 팀의 분대 최강전에서 급탄을 40발로 제한을 해서 탄창당 40발을 넣고 사용을 했는데 이 제품을 이용해서 모두 게임을 참가하는 사람이 그때그때 바로바로 요거를 이렇게 넣고 눌러서 비비탄을 넣어서 저희가 공정하게 정확하게 탄을 딱 정해진 탄만 사용하게끔 해서 게임을 진행을 한 적이 있죠. 그런 용도로 한다라고 하면은 상당히 괜찮은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도 국내에서 자작으로 만들어서 파는 분이 계셨더라고요. 파는지는 않고 개인이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 같은 경우도 저도 이렇게 개인적으로 자작을 해서 한번 만들고 싶어요. 구글이나 이런 데 검색을 해보면 여기에 모터가 로딩되는 이 부품에 대한 3D 도면이 나와 있는데 그 도면을 저도 구하긴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기판을 넣고 이 조그 다이얼까지 넣어서 이렇게 세팅을 하는 데는 제가 기술력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세팅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께 벵가드에서 나오는 전동 비비로드를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도 또 다른 재밌는 제품으로 여러분들께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